버려진 종이 상자가 로봇으로 활용을 탈 때. 와 진짜 멋있다. 특별한 건 재료만이 아니었다. 손가락까지 움직이는 섬세함에 그 크기 역시 다 움직였어요. 마지막 무려 3미터에 달해서 그대까지 자랑했는데. 이번에 800kg인데. 예, 제가 이번에 800kg였어요.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준비한 로봇이 있거든요. 따라오실래요? 예. 순간 포착을 위해서 오랜 시간 공들여 만든 회심의 로봇을 보여주겠다는 아저씨. 로봇 하나 구경하는데 그참 준비가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공사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람들 시선 사로잡는 로봇의 정체는? 제작 기간 장장 3년. 오로지 종이 상자로만 만들어진 초대형 로봇의 등장. 우와. 지금 하나하나 따로 만들어놨다. 그 크기가 무려 7미터. 영화 속 로봇이 현실로 튀어나온 듯 압도적인 크기. 그 거대함에 말문이 막힐 정도. 대단하다 진짜. 정말로 귀여워. 영화에서 트랜스포머네요. 사용된 종이는 얼마큼 돼요? 아 박스로 좀 한 몇 존 박스? 접착제 값만 한 200만 원 정도였습니다. 접착제만 200만 원. 접착제만 200만 원. 상상만 하던 초대형 로봇을 고맙습니다. 현실로 만들었다는데 너무 멋있다. 아저씨에게 불가능한 도전이란 없다. 그냥 오래오래 두고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크기가 커졌어도 디테일은 그대로 살아있네. 덩치도 섬세함도 업그레이드. 야, 그동안 곱하기 3배나 발전하셨네요. 고개 넘어가겠어. 네. 아주 멋지게 생겼다고 내가 선호하는 모습이라 저게. 트랜스포머? 취미로 시작한 일이지만 로봇을 보면 즐거워하는 사람들을 보면 도전을 멈출 수가 없다는 아저씨. 2층 높이에요. 네. 일단 사이즈로 봐서는 10m 이상이 목표고 탑승. 탑승? 예. 그럼 그게 언제쯤 가능할까요? 세상에 이런 일이가 900회? 900회? 네, 900회쯤. 2년 뒤에 보 종이 로봇에 탑승하는 그날을 순간 포착도 기다리겠습니다. 우와. 화이팅! 진짜 멋있다. 와.